시장 열리는 시간을 알았는데 그러면 나 시장에 장바구니 들고 가서 사면 돼요? 사는 방법을 모르겠잖아.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굴까?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알고 있어. 언니가 하나하나 다 뼈발라서 알려줄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고 오늘도 따라와. 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굴까?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개인. 그냥 우리 같은 개인들. 개인의 숫자가 엄청 많잖아. 근데 돈은 조금씩 갖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우리 같은 개인을 뭐라고 표현해? 개미. 우리를 개미라고 표현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기관이 있어. 기관은 일반인들한테 돈을 모아서 대신 투자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기금 같은데 보험사, 증권사, 은행 이런 회사의 형태가 투자를 하는 거를 기관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개인에 비해서 기관이 훨씬 큰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겠지. 그리고 세 번째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야. 외국에 사는 사람도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겠지. 원래 한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가 1992년부터 조금씩 개방을 시작했거든. 그래서 IMF 터진 이후에는 우리가 완전 주식시장을 전면 개방을 하게 돼. 지금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의 한 36에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진다. 그러니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등치가 큰 형님들이 살 때 따라 사고 팔 때 따라 파는 게 좋겠지. 근데 보통은 반대로 움직여요. 외국인이 팔잖아? 그럼 우리가 그거를 개미들이 다 온몸으로 그 주식을 또 다 받아낸다. 우리가 사는 거야. 반대로 외국인이 살 때는 우리는 또 다 팔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이 수급의 주체, 누가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 얼마나 사는지, 얼마나 파는지를 늘 확인하고 거래를 할 때 참고를 해야 되고, 보통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눈치를 싹 보면서 그들이 살 때 같이 사고 팔 때 같이 팔아야지 엇박자 내면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돼.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각 주체별의 수급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지. 근데 시장이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사고 파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주식시장 9시에 열어서 3시 반에 마감하는구나. 이렇게만 알면 돼. 여기 앞뒤로 시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요거는 언니가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보고 참고하고, 주식시장이 9시에서 3시 반까지 열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안에 주식 거래를 하면 되겠네. 주식을 사건 팔건. 오, 시장 열리는 시간을 알았는데 그러면 나 시장에 장바구니 들고 가서 사면 돼요? 사는 방법을 모르겠잖아. 주식 투자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트는 거야. 우리가 은행 계좌 자유입출금 통장이 있다고 해서 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계좌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증권회사에 주식 거래 계좌라는 게 있어요. 이 주식거래 계좌를 터야 돼. 근데 주식거래 계좌를 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은 사고 팔 때 수수료를 내. 주식거래 수수료를 낸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수수료를 작게 받는 증권사가 좋겠지.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이 있어요. 증권사마다 이벤트를 할 때가 있어. 평생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막 이런 걸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주식거래 계좌를 만들면 돼. 이제 종목을 골라가지고 매수, 매도 버튼 누르면 이제 주식이 사고 팔리는 거야. 엄청 쉽지. 하지만 또 이게 막상 해보잖아. 이건 뭐지? 이게 뭐야? 무슨 버튼을 무슨 순서대로 눌러야 돼? 이게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모의 투자로 먼저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 그렇지. 지금 사도 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야. 사실 우리는 멘탈이 푸드다스 아니니? 조금이라도 쌀 때 사는 게 좋잖아. 그리고 엄청 시장이 흔들릴 때 굳이 초보인 내가 들어가가지고 폭풍우 속에 휘말려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지금이 주식을 시작하기에 괜찮은 시기인지 아닌 시기인지를 판단하려면 뭐를 봐야 되느냐? 연말에 언니가 뭘 하라고 했더라? 경제 전망을 보라 그랬지. 연말에 경제 전망을 봐서 내년에 경기가 좋을 거예요 하면 투자하기에
괜찮겠네. 원래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지금 시장이 투자를 하기에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정하고, 그 다음엔 또 뭐를 봐야 되냐면 투자하기 좋은 지금 상황이래. 그러면 어떤 업종들이 투자하기에 좋을까? 산업군을 정하는 거야. 뭐 IT 반도체 섹터가 좋대, 뭐 바이오 섹터가 좋대, 이런 식으로 유망한 산업군을 찾아내야 돼. 그 다음은 유망한 산업군 안에서도 누가 1등, 2등 하는 회사지? 누가 제일 돈 잘 벌고 누가 제일 잘 나갈까? 이거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산업군을 보고 그 다음에 회사를 정하는 것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불러.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경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망하지 않는 회사 사가지고 오래가면 되지. 회사만 보고 그냥 살래요. 이거는 바텀업 방식이라 그래. 그래서 탑다운이 정답이다, 바텀업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주식을 선택을 하고 거래를 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이거는 초보들한테는 근데 보통은 탑다운 방식이 더 유의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멘탈이 쿡쿡 났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들어가도 되는 시장을 먼저 선택하고 유망한 산업군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지. 자, 이제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 종목을 고르는 거는 사실 내가 동업을 하는 개념인 거잖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재무 상태도 들여다보고 빚은 없나, 빚이 너무 과도한 건 아닌가, 돈은 잘 버는가,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 것을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너무 내가 투자하기에 동업하기에 괜찮은 회사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 지금 사도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살까. 이제부터 차트를 또 봐야 되는 거지. 차트를 보고 아, 이 회사가 통상 얼마에서 얼마 사이의 가격대로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차트를 보고 그러면 나는 얼마에 들어가서 한 얼마 정도가 되면 팔고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가격에 대한 시나리오를 짤 수 있어야 돼.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거든. 지금은 우리가 완전 초보잖아.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에 대해서,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니가 다음에 전문가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 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저 이런 것 아직 잘 못하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종목을 좀 선택하는 방법은 없나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알고 있어. 물론 있지. 자,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 왔을 때 유독 요 화장품 브랜드에만 줄을 서는 거야. 거기가 어디였냐면 설화수였어.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 설화수는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낸 브랜드지? 아모레퍼시픽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 회사랑 동업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니네 스타벅스 맨날 가잖아. 프리퀀신가 뭐 시킨가 하양이 빨강이 맨날 모으잖아. 어?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벚꽃 텀블러 예쩌는지 또 벚꽃 펴봐라 또 텀블러를 또 사갔다고 거기 가서 커피를 15잔을 마시고 도장을 찍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스타벅스 주식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전환해서 소비를 투자로 바꿔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되게 재미있게 주식 투자에 접근할 수가 있을 거야. 이제 정말로 종목도 고르고 이제 투자를 시작해볼까? 노노노. 아직도 할 일이 남았어. 이제 마지막이야. 투자를 하기 전에 나는 어떤 투자자가 될 것인가? 나의 투자 철학은 이거다. 이런 마인드셋이 사실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것이 내가 투자한 다음 날로부터 매일매일 오르면 너무 좋겠지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요. 그러면 주식이 너를 뛸 때 내 멘탈은 3배, 4배 너를 뛰어.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마인드셋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오래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에 마지 않는 전설의 투자자들이 계셔. 투자자별로 이 주식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이 좀 다르다고. 그럼 그것들을 좀 찾아보고 아, 나는 이 사람의 생각에 참 많이 동의가 된다. 자신의 어떤 롤모델을 정하는 게 좋아. 처음에는 모방을 좀 하고 나의 투자 스타일을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마인드도 잘 다스려보면 너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얘들아, 오늘 공부한다고 너무 고생했어. 근데 오늘 이 정도의 얘기만 듣고 주식 투자에 완전 바로 확 뛰어드는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돼. 언니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투자를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댓글로 우리 좀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전문가 이런 분 모셔주세요 라고 달면 언니가 다 읽어보고 좋은 분 있으면 모셔오도록 할게. 돈독들 내 돈 내지. 자, 그럼 우리 돈독들 오늘도 내 돈 내지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하지만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뒷받쳐주면 좋겠지. 역시 돈이 좀 필요해.
물질적인 삶에서의 행복보다 나는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